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위상물리 이론 연구실의 양범종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고체 물질의 물성 연구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주된 연구 주제가 위상물질이란 물질인데요. 이 물질의 물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입자들이 사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입자들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상물질 연구를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성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고체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연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응집물질 물리 이론 전반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위상수학적 성질을 가진 물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응집물질 물리 이론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위상학적 반금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위상학적 성질을 가진 초전도체에 대해서 연구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서 그러한 초전도체가 이제 안정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초전도체가 가지는 위상학적 성질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 사이에 이제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이어서 연구실 내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 연구하는 분야가 굉장히 상이한데 그런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끼리 굉장히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술을 먹으러 가는 것도 왕왕 있고요.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드민턴을 많이 치고요. 굉장히 재밌어서 레슨도 받고 그다음에 좀 어제도 치고 왔어요. 아 근데 저도 태구 형이랑 같이 배드민턴 치러 다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그 연구실 학생들이 다들 다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겠지만 그 분야를 공부할 때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 누군가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똑똑한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할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일단 조금 자기가 지적으로 굉장히 자신 있다 이런 학생이라면은 언제든지 환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이제 똑똑하고 뭐 열심히 하는 학생이 이제 잘 하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운동에 관심 많고 이제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체력이 좀 받쳐줘야 이제 연구도 할 수 있고 대학원 생활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대학원 생활을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버텨나가려면은 약간 물리 공부 이렇게 이제 공부에 많은 몰두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어떤 운동 같은 취미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10월 26일이에요. 월요일인데 이번 주 말이 이제 10월 31일이 네, 할로윈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생일날에 선물을 받은 건데 이걸 쓰고 원래는 이제 할로윈 파티에 놀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놀러 가지는 못하고 네, 그냥 여기 이제 들고 나오는 소품용으로 쓰게 됐습니다. I'm your father. 대학원 과정이 사실 굉장히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연구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혼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팀으로 일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문제를 설정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원에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새로운 문제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뭐 가져오셔서 저희 애들한테 또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새롭게 또 문제를 풀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와. 네, 일단 고체 물리의 어떤 매력은 일단 우리가 쉽게 그 실험실에서 물질 합성을 통해서 그 물성을
쉽게 측정함으로써 이론과 실험의 어떤 조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그룹에서 관심 있는 연구 주제가 위상물질이라는 물질인데요. 이런 위상물질들이 가진 독특한 물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위상물질을 구성하는 그 저에너지 근본 입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페르미온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페르미온은 사실 고체 안에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도 존재할 수 있는 입자들인데요. 우리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그걸 실험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고체 물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형태의 그 페르미온 입자들이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입자들의 성질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 입자들의 물성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